자, 악마의 아이 루시우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유튜브에도 있는 게임인데, 겸사겸사. 네, 원래 이게 2가 최근에 나왔죠. 사실 절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 살 돈도 없고, 신작 게임, 다른 신작 게임 많은데 굳이 그걸 사서 할 만한 게임은 아닌지라, 웬만하면 안 하려고 제끼려고 했었는데, 누가 루시우스 2를 나한테 선물해 줬어. 그래가지고, 네,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워낙에 이것도 거의 한 1년 전에 방송했던 게임이라, 1부터 해가지고,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2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솔직히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잔인하죠. 잔인하고 약간 개그 게임 그런 느낌이야.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라 공포잖아요. 2는 아직 한글 패치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 초기 로딩이 엄청 길더라고. 1972년 6월 6일, 지옥과도 같은 한기. 캔들스. Remember to make a wish, honey. That's my boy. Very good. 좋아. 오랜만에 보는군. 철수군. Happy birthday, son. Did you see that, dad? Man, they grow up fast. I bet you can remember my sixth birthday like it was yesterday. 우리 무시무시한 철수 씨. Mary, could you please clean up? Lucius can help you with the dishes. He can stay up later this evening to play with his new toys, but in bed no later than 10. Yes, ma'am. 저녁 식사가 끝나고 원하고 나서 투도 할 거라서요. 어우, 철수. 정말 무서운 아이야. 빨리 깨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마도. 아니, 저 하이웨이 탈은 뭐야? 생긴 게딱 안동 하이웨이 마을을 탈 같구만. 거기에 탈모도 있어. 좋아. 시작하려면 스페이스를 누르십시오. 조작법 입문. 오랜만에 키보드랑 마우스로 조작하니까 영 찝찝해. 자, 현재 선택된 기술. 탐지 표시기. 현재 기술 레벨. 현재 활력 레벨. 주위를 둘러보거나 이동하려면 마우스를 사용하세요. 자, 일단 이 자물쇠를 집어들어야죠. 이게 아니잖아. 이거죠. 자, 이거 마우스 우클릭 버튼으로 이걸 무슨 짓이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템을 뺐다가 늘었다는 거지. 네. 절대 컴퓨터를 보다가 뒤에서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어머 너 뭐하는 짓이야 철수야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잠궈. 닫어. 닫고 그래요. 아까 얻은 자물쇠를 이용해서 이 냉동고를 좋아. 잠그고 이걸로 냉동고에 그래 그 온도를 조정을 해야겠어. 이게 아마 패드 지원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연결해 놨는데 따로 패드 표시 안 되는 거 보면. 그리고 이건 나도 처음 할 때부터 이거 키보드 마우스로 해가지고 한 게임이라서 이게 더 편하더라.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바쁜 Back of Future. Hello. 자, 이렇게 해서 루시우스가 첫 번째 우리 철수 형이 그래 첫 번째 살인을 하게 됐어. 정말 패기 넘치는 아이야. 철수 형. 까마귀? 정말 투박하다. 오랜만에 보지만 그때도 솔직히 그래픽이 좋 나왔을 당시에도 그래픽이 좋은 게임은 아니었는데 네 참 꾸리꾸리하네. If I put the pieces together, this all started years back with the arrival of a new life.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모바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막이니까.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큰 자막이랍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큽니다. 유일하게. For my part in these events, 자막계의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끝이지. But it's there. It's a mark. A mark I should have noticed. At its source, at the center of it all, was the boy. 그래, 루시우스. 별명은 철수군이라고 하죠. 원래 한필드가 해체 안 했으면 루시우스 2도 한글 패치 여기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네, 어쩔지 모르겠네요. 원도 그렇게 평가가 좋은 게임이 아니었는데 2는 평가가 더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누가 한글 패치 만들지 모르겠어. 루시우스, there you are, and here I am, finally face to face. 자, 이 친구가 그래 이 남자가 루시우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루시퍼란 남자입니다. 네, 그 악마 루시퍼. I've come to speak to you about your calling, my boy. Each offering you bring me will make you big. 세상에 탈모가 있어. 난 네 아들 안 할래요. 이 루시우스 원래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보면은 탈모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탈모가 있어. But oh, so much to do. So much ahead of you. I have some things for the birthday. There, on the desk. 자, 공책을 집어든다. You'll need this notebook. It will help you on your journey. 자. Excellent. 이게 그 다음 살해 대상들 목표를 정해 주는 거죠. 예. 네. 자, 마리는 냉각기를 청소하는 중이다. 이랬고 자물쇠를 찾고 이제 죽인 것까지. 이제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지 못하게 자물쇠를 가져와야겠어. And look, a flashlight.
This will help you find your way around. 자, 그리고 후레시랑 배터리. Go ahead. Pick up your new toys and see how they work. 자, 배낭을 열고서 좋아. 어? 잠깐만, 악마뿔이야? 그럼 뭐해? 머리가 휑한데. 뿔 같은 거 없어도 머리카락이 있어야지. 저 일단 루시퍼가 나한테 그 자물쇠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네요. 가져와야겠지. 좋아, 어른들이 깨기 전에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열어서.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게임의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네, 거의 안 봐요.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라서. 이 내비게이션도 후반으로 갈수록 쓸모가 없어지죠. 일단 초반에는 그래도 그래,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아주 섬세한 게임이야. 자, 여길 거예요. 뭐야, 잠깐 왜 이래. 그래, 이거 이거 쓰려고 했다고 자꾸 이러기야? 자, 이 자물쇠를 회수해서. 좋아, 자물쇠를 집어들었다. 주머니 속에 넣어놨으니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 유용히 쓸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루시퍼가 주인공한테, 루시우스한테 새로운 능력을 주죠. 좋아, 드디어 메리의 시체가 발견이 됐어. 디텍티브 맥가핀. 자, 그리고 what do we got here? 그래. It looks like a cardiac arrest, sir. The woman collapsed in the walk-in freezer. 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맥거핀이라는 형사가 오게 되죠. She was in her mid-50s. Typical of women. 이 게임이 얼마나 허술하냐면 이 자막 나오는 게 멋대로 사라지거나 빨리 사라지거나 멋대로 나오거나 그럴 때가 있어. 네, 한참 읽고 있는데 사라져버리고 자막이. 정말 허술한 게임이야. How can something like this happen, detective? Was it a seizure of some kind? We'll look into it, but it looks like a case of... 싱크가 완전히 지멋대로죠? I'd ask that you stay clear of the kitchen and keep staff away while we clean up. Just relax. 네, 안녕하세요. Focus on getting life back to normal. Thanks, detective. We'll try our best. 자막이 살아있네. 자, 1972년 7월 10일 연기와 함께 사라지다. 자, 또다시 일어난 우리의 철수군. 그래, 난 자고로 미래의 바이러스 회사를 차려. 무슨 소리야, 백신 회사를 차릴 사람이라고. 하이, 진. Thank goodness you're here. Things are a mess. This could have real negative repercussions. 루시우스 아빠가 아마 정치인일 거예요, 정치인. 그래가지고 선거가 있는데 이게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소리가 나오면 여러모로 불리할 테니까. I've seen to that. I could always count on you, Gene. Make yourself at home while I tidy up some papers. Just ring for Alistair if you need anything. Take all the time you need. 그것 때문에 지금 친구를 불러온 거죠. 자, 새로운 소식이 공책에 적혀 있습니다. 진, 아버지의 동료 진. 그는 업무상의 이유로 가끔씩 아버지를 방문하곤 했다. 나는 그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싫다.
옆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인다. 정말 무서운 게임이야. 그래, 물론 그래, 길빵하는 것들은 좀 맞아야 되지만, 세상에, 그래도 담배 피운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다니. 루시우스 이 무시무시한 아이.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그 아마 저택에서 일하는 그래요, 종놈일 거예요. 종놈 종놈이라고 하긴 뭐하고, 아무튼 일꾼. 자, 얘가 갖고 있는 이거를 미리 훔치고, 이게 미리 아이템을 얻어두면 다음 나중 미션에서 쓰기 그 약간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그래요, 이 진을 먼저 만나러 가죠. 네비에 딱 보면 이게, 이 네비가 뭐냐면 살해 목표가 있는 위치만 알려줘요. 그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느낌이라서 처음 하시면 겁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어딨어 임마, 이쪽이 아니구나. 이거 솔직히 방송 많이 했잖아. 자, 이 녀석이야. 네, 안녕하세요. Well, there you are, Lucius. Let me look at you. I believe you've grown since I last saw you. 그래, 알았어. 자, 일단 이거 이 성냥을 몰래 훔치긴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Don't worry, Lucius. Mary is now in a much better place. 자, 얘가 낸시라고 루시우스의 엄마죠. 생물학적 어머니. 이게 루시우스 설정이 뭐냐면, 루시우스를 맨 처음 낳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그 약간 악마 숙매자인데 악마의 영혼을 루시우스한테 깃들게 해서 낳았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말을 못해. 그것 때문인지 보면 얘가 아마 벙어릴 거예요. 게임 내에서 한마디도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자, 일단 이 드라이버를 가져다가 아주 아름답게 써주겠어. 자, 미리 그래 장난질 좀 쳐보실까? 자, 이거야. 자, 아이템을 적절히 사용해서 가스레인지에 그래 장난질을 좀 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머니 거기서 왜 셔플 추고 계세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안 열리잖아. 어머니 계속 그러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 진이 아마 이영가라는 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몰래 그래 성냥을 훔치고. 좋아, 진의 성냥을 훔쳤다. 이제 담배에 불을 붙일 방법은 오븐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겠지. 거기다가 함정 같은 걸 설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에 미리 제가 이거 장난질을 먼저 쳐놨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좋았어. Well, there you are, Lucius. Let me look at you. 아저씨, I believe you've grown. 오랜만에 뵀는데 용돈이라도 좀 주시죠. 용돈. 저는 신사임당 아니면은 그래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남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신사임당. 아, shit. What's keeping your father? I need to find some new matches. I can't be messing with the oven each time I need a light. 그래, 넌 용돈을 주지 않아 죽는다. 파이어! Oh, 좋았어. 또 새로운 능력이 추가되었군.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희생자가 나왔죠. What can I say, Mr. Wagner? This is a real unfortunate series of events. Quite uncanny. Gene was my campaign manager and a friend of the family for many years. I'll be lost without him. I know this must be a difficult time for you, but we really must do an investigation here. I'll need to speak to your handyman about the gas leak. This shouldn't have happened. I had a feeling there was something weird going on. 그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다. 기억의 조각을 완전히 맞출 수 있는 게 아닌지라 조금 천천히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몇 주 전화가 왔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던 어느 날, 신이 저버린 저택에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 비 오는 날의 일이었다. 아마 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정뱅이로 알려져 있던 수위가 건물 서쪽에서 욕실을 고치는 중이었을 것이다. 맥거핀. 2는 이거 끝나고 이어서 할 거예요. Hello, Lucius. Here we are again. 그래, 그래. 다시 만나게 됐어. 반가워. My, 나 네 마들 아니에요. 네 마들하면 나도 탈모 걸려야 되잖아. 네가 내 머리 심어줄 거야? 자, 아무튼 루시퍼가 게임이 진행될수록 루시우스한테 새로운 초능력들을 주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게임을 풀어나가야죠. 자, 염력기술. 자, 난 장난감을 올릴 수 있는 남자라고. 이렇게 간단하죠? Very good. 자, 그리고 또 다시 염력을 써서 이 박스에 넣는다. Excellent. 이걸로 그 멀리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혹은 스위치 같은 걸 누를 수가 있죠. 자, 커피 잔도 붙여보자. 아니, 왜 커피랑 같이 있니 이게? 자, 이렇게 커피. 그렇지. 그리고 염력을 사용해서 기계를 작동시킬 수도 있어. 자, 이제 루시퍼한테 바칠 혼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정말 팡팡하군. 컴퓨터 살 땐 팡팡 PC에서. 1972년 8월 4일, 죽음은 소리와 함께 찾아온다. 팡팡? 좋아, 이제 세 번째. 다시 그래요. 노트를 열어서 안 되잖아. 자, 맵을 봐서 다음 그래요. 희생양을 찾아가야겠어. 가보자고. 자, 너. 그래, 갈 땐 가더라도 장난감 정리 정도는 해줘도 괜찮잖아. 그렇지.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보자고. 착하지만 살인을 할 때는 거리낌 없는 남자 루시우스. 무슨 소리야. 난 이 심부름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난 알아서 자르는 남자라고. 자, 이쪽인가요? 자, 이제 또 챕터가 진행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못 가던 지역에 문이 열려가지고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맵을 확인하면 이쪽인데. No, no. 전혀요. 아주 꿀잠. 좋아. 이 녀석이 바로 세 번째 희생양이 돼. 이름이 아이버였나? 그럴 거예요.
수이 아이버. 그는 항상 취해 있다. 내가 그의 계획표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알아채지는 못하겠지.